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특별한가? 가나안 땅 입구에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한 것들이 있죠. 그들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에 그들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자기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게 있을까?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감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할까? 이것을 이미 우리도 디아스포라로 낯선 곳, 낯선 문화, 또 낯선 언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와는 다른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는 이제 언어도 문화도 또 전문성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고 있는 그들의 세대는 뭐가 열쇠가 될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까? 가나안 족속과 열두 지파 이스라엘은 어떻게 달랐을까? 많은 부분이 달랐죠. 아까 제희가 얘기한 것처럼 가나안에는 많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먼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토지가 그들의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황무지 광야 그것도 자기네 땅도 아닌 이스라엘에 맞선 그 가나안 부족들은 안정된 세월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도 그들은 여전히 안정된 세월을 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한 40년의 유랑 생활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는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하고 아름다운 난공불락의 성들이 요새처럼 몇백 년 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동식 텐트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동기와 철기의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거는 아예 없었습니다. 비교 불가능한 그런 가나안과 이스라엘 어떻게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마치 뭐와 비교할 수 있냐면 200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번성했던 문화는 2000년 전이면 로마 제국입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도 이태리에 가서 고적을 보면 그 로마의 과거의 위용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봐도 놀라운 것입니다. 깜짝 놀라게 만드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또 신비한 아주 대형 건축물들 필하모니 또 그 모든 그들의 도로와 시설들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시절을 보내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비교가 금방 됩니다. 2000년 전에 한국은 어느 시절이었을까요? 사학과 출신 없으세요? 2000년 전이면 삼국시대쯤 될까요? 아니요. 삼국시대는 그보다도 400년은 더 뒤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라든가 아마 고조선쯤 될 거예요. 로마 시대의 그때 당시의 이야기는요.
라틴어로 너무나 분명하게 연대까지 그때의 이 원로원들 또 이제 황제가 시작되면서 왕정이 시작되면서 황제들이 하루하루 무슨 일을 했는데까지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2000년 전에 로마입니다. 고조선 때는요, 그때는 전설이에요. 예, 아마 기록도 없어요. 변변한 신장로 하나 없었을 때입니다. 로마가 아피아 대로를 건설하고 돌로 만든 수직도로를 건설했던 그 시절과 우리 한국의 2000년은요,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그 차이를 어떻게 메꿀까요, 만약에?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문화적 차이는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 교육, 기술, 문화, 종교? 예. 신명기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뭘까요? 동화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따라잡을 수 있는 거죠. 초기에 한국 사람들이 하와이로 이민을 갔고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예, 북아메리카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서 그들이 적응하고 잘 살기 위해서 1세대들은 노력해도 한계가 있죠. 영어가 극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broken English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는 니들은 부모의 그런 고통을 되풀이하면 안 돼. 부모의 한을 풀어줘야 돼. 니들은 영어를 잘해야 돼. 그래서 집에서 우리말도 안 가르쳤어요. 그냥 영어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들은 금방 우리말을 잊어버리고 영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 같이 되라고. 그러면 너희들도 잘 살 수 있고 아메리칸 드림 이룰 수 있을 거야. 영원한 문명의 법칙이죠. 동화가 되라는 거. 그런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들과 동화되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보다 더 위대한 민족의 명령이 있어.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 그들의 팔로워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에 20번 이상 선교여행을 다녀왔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그 시골을 주로 다녔는데 느낀 것은 뭐냐면 어느 지역에 가면은 아프리카는 이 서구에 비해서 한 100년 이상 뒤진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야, 이 차이를 뭘로 메꾸지?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가서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선교하러 갔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물 안 나오지, 오염되어 있지, 전기 안 들어오지, 비위생적이지, 교육 안 돼 있지, 이거 어떡할 거야?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차이를 메꿀까? 국제개발기구에서 아프리카를 원조하기 위해서 간 전문가들도 그 생각하겠죠? 어떻게 이 갭을 메꿀 것인가? 아마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서는 국제협력과 투자를 유치하고 또 이를 성공적으로 이식하려면 인재들이 필요하니까 인력을 갖다가 파견하고 또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래서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고 시스템이 성립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뭔가 되지 않을까. 200년 동안 서구가 아프리카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 600만 이상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전염병이나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학대받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바다에다가 수장시키고 그리고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날라서 노예 무역을 했던 그들이 아마 그 죄책감 회복하기 위해서인지 아프리카에 많은 돈을 갖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아프리카는 안 돼. 왜 안 되냐면 부정과 부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부족 간의 갈등과 내전은 끊임없이 발생했기 때문이지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아프리카를 살리고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서구 사람이 되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프랑스 사람이 들어가서 그곳에 살면 프랑스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프랑스 음식을 할 겁니다. 프랑스 말을 하고 프랑스 홈스쿨링을 하고 학교를 열 거예요. 프랑스만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금방 차이가 없을 겁니다. 프랑스 마을이 되는 거죠. 한국 가면 독일 마을이 있듯이 말이죠. 그 생각을 구현한 게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식민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식민지를 건설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희생하고 노력하면서 그들에게 혜택을 베풀었다 말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식민지를 통해서 그들은 동화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동화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가운데는 욕망과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배했고 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식민지를 이루려고 온 사람들을 섬기고 시종드는 사람이 되었을 뿐이에요. 네덜란드를 아프리카에다 옮겨놓은 곳이 남아공화국입니다. 남아공화국은 예, 화란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 자기들의 세계를 이루었죠. 고속도로도 그리고 학교도 예, 그 유럽식 문화를 그곳에다가 쫙 펼쳐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남아공의 백인들은 그곳 사람들하고 동화되지 못했어요. 90% 이상의 원주민들을 차별하고 지배했을 뿐이에요. 결과적으로 오랜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파르테이트. 제가 아프리카에 다니면서 점차 느끼게 된 것은 아프리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서구식의 횡단철도나 고속열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첨단산업의 기관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프리카에다가 유럽을 옮겨놓아야 하죠? 무엇 때문에? 아프리카에 보면 경치 좋은 곳들이 많아요. 해안이나 또 예, 초원에. 그곳에 유럽 사람들의 발걸음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럽 사람들이 현지인들과 아마도 같이 협력해서 관광단지들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유럽 사람들의 구미를 유혹할 수 있도록 예, 그곳에 가면 유럽 스타일입니다. 컴포트한 호텔이 있고 놀이시설이 있고 위락 도구가 있어요. 철저하게 유럽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곳을 발전된 아프리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초기에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아프리카 다른 게 없으니까 이제 사역지를 방문하고 사역을 하는데 가끔 그런 제안을 해요. 뭐 사파리 관광지 한번 구경하실래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사파리도 한번 갔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가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단연코 노예요. 하필이면 관광을 하려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프리카를 갈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얀 모자, 하늘 쓰고 선글라스 끼고 헬기 타고 망원경으로 동물의 왕국을 바라보는 거. 네, 끔찍합니다. 그런 마음을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에게 이식시켜서 너희들도 잘 살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게 교육이라면 끔찍합니다. 아프리카의 도시마다 비벌리 힐즈를 조성하는 게 아프리카 개발의 최종 목표라면 끔찍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낙천적이에요. 그 낙천적인 사람들이 문명화돼서 우울증을 염려하게 되는 것? 저는 그게 발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안락사를 허용하는 복지사회로 가는 것이 그들의 판타지라면 절망적입니다. 아, 목사님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냥 그들에게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려는 것뿐이에요.
무엇인간다운 삶인데요. 누가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여러분. 남수단에서 사역하다 대장암으로 부르심을 받은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인 이태석 신부. 그는 아프리카 붐을 일으킨 주인공이 됐는데 그 지역에서 의사로서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살았고 기념비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어록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열악한 남수단에 오신다면 성당을 짓는 것보다 학교를 세우는 것을 원하셨을 것이다. 그건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이태석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가 왜 학교와 교회를 대립시키고 있었을까 하는 점이에요. 교회 대신 학교를, 그 학교를 통해서 그 남수단의 아이들에게 뭐를 깨우쳐주고 싶었을까요? 너희가 못 사는 이유? 너희가 차별받는 이유? 그러기 위해서 뭐가 무기가 될까요? 잘 사는 게 힘이다? 아니면 배워야 너들도 지배할 수 있다? 이것을 너희도 탈출하려면 너희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이태석이 떠난 다음에 남수단은 다시 내전의 참화에 휩싸이게 되어서 모든 것은 다시 파괴되었습니다. 저희는 19세기 후반 조선을 찾았던 서양 선교사들의 그 선교를 다시 생각합니다. 이제 망해가는 나라, 유불선이 그들의 정신을 이렇게 세우지 못했던 나라에 이 서구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가 우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니 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계몽해야 돼. 그들에게 구구단과 그리고 미적분을 가르치고 그들의 정신을 깨워서 그들에게 독립과 자주정신과 그것을 공부시키는 것이 더 우선이야. 아니 서구의 문화를 가르쳐야 돼.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초대교회사를, 그래서 제가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초대교회사를 다시 보고 있어요. 한국의 초대교회사를.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미화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눈으로 그들은 과연 어떻게 접근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의 백성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서구의 옷과 멋진 안경과 그들이 가진 타자기와 그리고 미제 깡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어 배우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선망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던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들은 옷 입는 법을 가르친 게 아니고 피아노와 기타를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의 도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도를 따르면 처형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자기 문화를 인식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조선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말을 배웠습니다. 평안도 사투리, 함경도 사투리를 배웠습니다.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면서 조선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조선 사람 되려는 거 아니었습니다. 참된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는 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근데 영어로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미국 문화를 갖고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그렇죠. 문화는 도구인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노래 하나 해볼 테니까 무슨 노래인지 알아맞혀보세요. 뭐예요? 몰라요? Let it be. 비틀즈의 Let it be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죠? 이게 Let it be예요, 근데? 제가 다시 해볼게요.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뭐예요? 복음성가지 뭐야? 가스펠이지. 여러분, 크리스찬 뮤직은 곡조가 아니에요. 가사지. 네. 그 내용이 없다면 곡조만 가지고 우리가 크리스찬 문제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미국의 민요에다가 아니면은 유럽의
전통 음악에다가 가사를 달아서 찬송가를 전하니까 찬송가를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서양 문화에 종속되었다. 서양 문화를 받아들였다. 이게 비판적인 역사가 이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한 얘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구 문화에 지배당하게 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일제시대의 천황부터 시작해서 영국 문화를 동경했고요. 그래서 실크햇을 썼습니다. 옛날에. 키가 작은 일본 사람들이, 예, 그죠? 국내 대신 천황,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큰 실크햇을 영국 사람처럼 쓰고요. 연미봉 입고, 그리고 턱시도를 맸어요. 자동차도 오른쪽 핸들을, 예, 같은 섬나라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을 흠모했던지 그렇게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사람들을 자기 휘하에 두고 하인으로 부려먹지 않았어요. 영어 못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무지하다고 해서 무시하고 깔아보면서 이거 배워, 이거 이렇게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무지렁이 같은 그들이 와서 말씀을 배우지만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했고 정성스럽게 주인처럼 섬겨주었습니다. 조선의 교회를 독립하도록 도왔어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지만 목적은 오직 하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에게 학교와 교회는 대립되지 않았어요. 이를 통해서 미국과 캐나다의 문화를 전하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게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궁금해요. 사실 그땐 우리보다 그들이 뭐를 하든지 우월하잖아요. 그렇죠? 뭐를 하든지 우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 얘기나 해도 되었을 거예요. 아이, 이런 거야. 그렇게 해. 어이, 김서방. 그렇게 해.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렇다면 그들이 그 말을 따르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 형편없는 정의에다가 완벽하지 않은 번역이지만 우리말 언문으로 복음을, 쪽복음을 옮겨서 조선의 가슴에 바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심으려 했던 그들이에요. 그들은 독립운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장 근본적인 의식, 가장 근본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게 일본의 별 다섯 개짜리 카드를 이길 수 있겠느냐고요. 문명을 빨리 받아들여서 힘을 얻고 빨리 따라가야 되는 그 급한 마음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고요. 이것은 사도행전의 질문입니다. 이 로마 제국에 맞서서 예수의 복음이 도대체 뭐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로마 제국을 이긴 건 뭐였습니까? 바로 그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란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뭐 예수님, 하나님 어쩌고 하는, 교회 밖에 1미터만 나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회의 언어가 아니라 그건 근본적인 언어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의식입니다. 그 의식의 혁명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의식을 삼으라. 그것이 문화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이 세상 속에서 부족한 것들을 충분히 보충하고 남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그래서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부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그들의 그 허연지기를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외칩니다. 동화되지 말아라. 예. 그 가나안의 식민지가 되지 말아라.
가나안을 따라잡으려고 그들과 동화되지 말아라. 두로와 시돈의 불을 동경하지 말아라. 레바논의 백향목을 탐내지 말아라. 모압의 시장을, 블레셋의 철기를 연모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여,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그들의 우상을 너희들의 아이돌로 삼지 말아라. 너희에게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의 뿌리가 되신다. 그것으로 너희의 세계관을 삼고 그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의식을 삼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너희는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에 사실은 살 수 있었다. 맞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살았으면 다시 그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저는 그게 성경 보면서 의문이었어요. 그랬다면 그러나 너희는 일찍이 그들과 동화되어 버려서 하나님 없는 소돔과 고모라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떼어내서 애굽으로 데리고 갔어. 그곳에 가니까 애굽이라는 또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에 고대 문명이, 그들 스스로 나일강의 기적이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니까 거기에 붙어서 너희는 애굽의 주류가 되려고 했었어. 하나님은 그들을 한번 뒤집치고 바라보니까 애굽의 주류가 되기보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없이, 나 없이 너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과 동화되지 않도록 나는 너희를 다시 떼어내서 광야로 이끌었다. 내 목적을 위해서 너희들을 떼어놓았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성경에서만 쓰는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 이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떼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떼어놓으시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먹지 못하느냐? 아니요. 너희들에게 주리지 아니하였고 옷을 못 입느냐? 아니요. 너희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어를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등감에 시달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희는 당당하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너희는 광야에서도 당당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당당한 인생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로마, 그곳에 죄수가 되어서 가는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원로원과 그리고 로마의 귀족들이 바울에게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감옥 창살 안에 앞에 모였습니다. 감옥을 통해서 흐르는 물에다가 세례를, 창살 사이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을 버리십시오. 동화되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셨음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식과 이 세상의 문화를, 이 패러다임을 팔로워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패러다임 크리에이터로 살게 하십니다. 이 표현은 이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이선우 집사님이 저에게 얘기한 영감입니다. 삼성전자 부사장을 하셨죠. 집사님은 어떤 신앙적인 생각으로 일을 하십니까? 일터에서의 당신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종이를 한 장 가지고 와서
제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그것은 네, 이 성경적인 정신으로 얘기하는 세상을 추종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패러다임 팔로워에서 패러다임 크리에이터로 가자. 아,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영감입니다. 아, 저는 그것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패러다임 크리에이터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나안의 문화를 동경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들과 동화되기 위해 사는 사람은 끝없는 세상의 팔로워에 불과한 것입니다.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너희들을 내가 훈련하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물질적 가치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가슴 뜨겁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고 19세기 말 조선의 하늘을 열었던 바로 그 사람들의 그 헌신처럼 그 정신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 여자의 일생 언뜻 지나면 해산의 수고가 지나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자녀 양육에 눈물을 흘리다 보면 어느새 갱년기가 찾아오고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살았나? 내 인생의 꿈은 렛대강을 지나고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의미와 열매가 남아있을까? 전에보다 물론 더 잘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가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될 수 없어요. 인간의 의미는 그것으로 채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주실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약속의 땅을 일구는 말씀 위에 너희들의 인생을 올려놓고 그렇게 훈련을 받으라. 제이와 하나는 서두에서 가나안 별 다섯 개 슈퍼카드에 맞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고 묻고 있어요. 있기는 뭐가 있어? 말씀? 그거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말이잖아.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교회 문 밖에 1미터만 나가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조선에 온 선교사들에게 조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들 뭐 가지고 왔어요? 뭘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당신 따르면 뭘로 우리를 행복해 줄 무슨 아편을 가지고 왔어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편 가져오지 않았다고. 우리가 뉴욕을 떼어가지고 올까? 아니면 그랜드 캐년을 떼어가지고 올까? 미시시피 강을 떼어가지고 올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고. 신명기 말씀은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오면 3, 4대 넘어가기가 힘들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대를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대를 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서서 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보고 그래요. 아, 목사님 앞서가시네요. 앞서가요? 뭐가요? 목사님 얼리버드인 것 같아요. 오, 멋있는 말인데. 근데 앞서갈 이유가 없는 게 저는 애쉬본에서 살고 애쉬본에 있고 하루 종일 애쉬본에 있는데요. 3km 밖에 있는 교회 왔다가 집에 가고 교회 왔다 집에 가고 월요일도 교회 왔다 집에 가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무슨 얼리버드예요. 네, 그러나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어느새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묶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럴 것입니다. 이 서러운 시대를 사는 아이들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중문화 얼마나 고생이 많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앞서 달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100년 후에 교회사가 우리를 그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앞서 달리며 쓰임받았던 사람들, 새로운 엑소더스를 맞이하는 유럽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라고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무엇이 특별하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특별하고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의식이 특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를 위하여 반신반의하고 결단하지 못한 분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예, 내가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십시오. 주님이 붙잡고 일생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응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